멋진 사람.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만 과장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지닌 사람. 재치 있지만 요란하지 않은 사람. 솔직하지만 교묘하게 꾸며서 말하지 않는 사람. 농담을 오래 해도 질리지 않고 남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 사람. 들은 말을 경솔하게 퍼뜨리지 않고 침묵할 줄 아는 사람. 존재 자체로 평화를 전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멋진 분들이지요. 이 글은 이혜인님의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 이라는 시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의가 있으나 무겁지 않은 사람. 유머 있으나 가볍지 않은 사람. 열정 있으나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정의감 있으나 화평을 이루는 사람. 분별하나 판단하지 않는 사람. 세상과 어울리나 세상 악에 동화되지 않는 사람. 소유의 기쁨보다 체험 성취의 기쁨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체험 성취의 기쁨보다 존재의 기쁨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멋진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아멘. 아멘.